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유후! 오늘도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분석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추천 종목, 예, 추천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 예,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HAB 그룹주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갈 겁니다. 심층 분석은 심층 분석란이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일반 분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수익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 소년소녀 가장들 일반 불우이웃 아닙니다. 소년신 소녀 가장들에게 저희가 도와주니까 여러분들 꼭 예, 많은 좀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또 기부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저번에 진양곤 회장님께 또 저희가 그 보냈죠? 그 뭐죠? 선물을 또 보냈습니다. 회사 잘좀 운영해 달라고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또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의견을 주세요. 저희가 듣고서 바로 이행하는 나는 당신의 암행어사.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HAB 그룹주를 오늘 분석을 하는 이유는 HAB 파워, HAB 그리고 HAB 생명과학 이세 개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HAB 파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뭐 수익 봤어? 뭐? 어? 아니 우리 다 회원들이 이렇게 인정해 준 거야. 인증을 해준 겁니다. 인증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저희가 또 힘이 나죠. 이렇게 하면 힘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인증 같은 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좀 인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HAB 파워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아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AB가 보면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거의 한 24%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갈 때에는 아무래도 나오는 물량을 소화를 하지 못하면 밀리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고가 패턴으로 어쨌든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이게 경고를 받아서 혹시 거래 정지를 하루쯤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마지막에 밀어버렸나 싶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AB 코스닥 1 시총 1위 놀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셀트리온을 제끼고 예, 시가총액 1위를 뭐 지금 제그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납니다. HAB 너는 이력서가 되니까 예, 이력서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HAB가 시가총액 1위가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상징이 야,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은 HAB는 어찌 됐든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면 지속 가는 겁니다. 종목 경고를 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아직 연일 급등 지금 여기 HAB 매매 거래 정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요게 10월 23일 내일 하루 거래 정지예요. 2일 동안에 40% 이상 급등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일 하루 동안 경기 그 보면 매매 거래 정지는 금번 1회 하남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경고로 내일 하루 거래 정지기 때문에 수급이 다른 곳으로 쏠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쏠렸나 한번 볼까요? HAB 파워. 얘가 보면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린 거예요. 예, 보면 상한가 말아 올린 것도 우리 회장님이 제 바람을 들어줬나요? 제가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양곤 회장의 발언 등에 HAB 그룹주 상승 속에 얘가 상한가를 말아 올려 주었습니다. 예, 상한가를 쭉쭉 말아 올려 준 상황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차트도 HAB 파워는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얘는 2,000원까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내일 수급을 받아줄 HAB가 하루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HAB 파워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HAB 생명과학 얘도 HAB 그룹주인데
얘는 이미 지금 HB생명과학은 거래형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형지가 되어 있고요. 자, 보면 HB생명과학. 자, 얘도 지금 좀 확대를 해보면 바닥권까지 내려왔던 것을 순식간에 올려버렸습니다. 예, 순식간에 올려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가를 찍고 거래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 HB생명과학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당시 HB생명과학 투자 위험 20일 하루 거래정지거든요. 그러면은 내일은 거래정지가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일 어떻게 될까요? 급등이 또 나올 확률이 높겠죠. 높습니다. 만약 아침에 얘가 5% 이상, 5% 이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쯤 공략을 해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급이 쏠리는 HAB가 거래 정지고 내일은 그럼 살 수 있는 게 HAB 생명과학과 HAB 파워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 오늘의 이렇게 잠시만요. 스팸 받았어요. 이거 또 하나 보고 가야지. 우리 또 하나 보고 가야죠. 자, 임상 이거 뭐야? 아, 이거 효과를 입증했다. 열린 유럽 종량 학회에서 공식 발표하고 그 효과를 입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증했대요. 근데 이거는 광고성이니까 조금 무시를 하고 저거는 우리 그냥 실제 공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시로 점점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오늘의 추천주는 HAB 생명과학입니다. 예, HAB 생명과학이고요. HAB 생명과학. 요것은 그래도 급등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아시겠죠? 무작정 갖고 있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을 항상 실시간으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좋다고 추천을 해도 여러분들 접근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만요. 이거 보면은 오늘 거래정지에 대한 게 따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네요. 예,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내일 오늘 하루 거래정지였습니다. 예, 그럼 내일 올라 수급이 쏠리는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 1위로 가게 되면 세트리온,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또 하나가 뭐였죠? 제약처럼 HAB, HAB 생명과 HAB 파워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1위까지도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HAB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HAB 생명과학이고, 예, 요거는 손절도 꼭 잡고 하셔야 됨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적혀 있죠? 종가 대비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상에서 시작하면 적금 금지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은 HAB 그룹주 관련해서 분석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고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먹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광고 수익이 생기는 것을 그냥 먹지는 않고 이렇게 꼭 기부를 필요한 곳에다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직 많이 못했어요. 이제부터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는 HAB 한 주씩 사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희 때문인지 몰라도 HAB 그룹 자체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올라가니까 기분이,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도 또 잘 되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실시간으로 진행을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분석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예, 심층 분석처럼 조금 그룹주를 하나하나씩 봤습니다. 차트상 이렇게 신고가 패턴은 밀리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밀리는 타이밍에 크게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이었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이었습니다. 뿌뿌뿌뿌뿌.